대한제분이나 한국제분에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이제 제분 시설이 낡으면은 돈이 많이 생기면 막 뜯어내 봅니다. 그래갖고 새 놈을 갖다 놔요. 그러면 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뜯어내 본 이제 폐품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주워 모아가지고 저 공장을 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정부의 어떤 아무 도움이, 그러니까 아까 뭐 저기 뭐 공장 짓는데 1억 2천만 원 지원하는 거 말고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던 거죠.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쌀이나 콩이나 뭐딴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 지원을 해준 뒤 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된 것으로 해갖고 농림부에서 밀자가 빠져본 거예요. 아예. 아니야, 빠져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살려서 이게 2018년 수매, 2021년 밀산 그 육성법 만들어지는 게 기반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에 이제 밀 생산 육성법을 만들었지요. 밀 육성법이 만들어져갖고 2021년도에 거시겠어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그래, 자네 가. 나 여기 지금 현재, 저기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참여 못 하겠구만. 알았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여기서 그 1년에 300가마에 500가마에 찌갖고 전기세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을 악물고 봉급받던 사람 없이 우리 여기 영농법인이 전부 다 와서 회원들이 하고 막 밀이 들어오면은 여자들까지 동원해갖고 돈도 안 받고 일을 해가지고 이 공장을 살려냈죠. 그 10년 동안 봉급받아 본 일이 없죠. 정말 운동이었나요? 그때만 하기. 지금도 운동적 성격이에요. 현재까지도. 지금도 밀 살리기 운동이라는 그 정신으로 하고 있지요. 이거 돈벌이가 안 돼요. 어찌 돈벌이가 되겠어요? 돈 벌려면. 이제 경영에 안정은 돼 있어야지. 이제. 지금 이 우리밀, 국산밀, 우리밀 이 농사에 아까도 뭐 좋은 점그 바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왜? 점도 있지만은 이게 또 겨울에 또이 그렇죠. 논밭을 덮어서 이렇게 그렇죠. 산소를 공급받고. 겨울에 또, 푸른 들밭을 만들고. 환경적으로는 푸른 들밭을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땅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또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2천, 6천만 가마니가 우리가 식량이거든요. 6천만 가만요. 예. 6천만 가마니가 식량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료란 말이요. 그런데 6천만 가마니를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하면 현재의 4만 원씩만 계산해도 2조 4천억이라는 돈이 농민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다 지금 수입하는 거예요. 예. 아, 이 새끼들. 어이, 와이, 내가 지금 못 가겠다. 갑자기 한겨레에서 여기 취재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거쳐가야 해.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농민 소득이 늘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살기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전략작물 직불금을 이제 내년도에도 책정을 보면
지금 뭐 논콩이라든가 가루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집중했는데 비해 이 사실은 또 수매도 늘린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우리 밀에 대해서는 수매도 뭐 1000톤인가 늘리고 그리고 이제 직불금 그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지금 현재 문제를 이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크게 문제가 뭐냐면 가루쌀에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그 말이에요. 쌀은 쌀이지. 그걸로 밑가리로 만들려고 하냐고. 밑가리 싸게 들어온대. 그거의 우리가 이제 저 알아봤어요. 지금 현재 농부 장관이 가루쌀 그 벼를 자기들이 생산 저 실험해 갖고 생산을 했다던 말이에요. 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루쌀에는 생산하는 데는 돈을 막 지원해주고 밀은 외면해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요. 쌀은 쌀이고 밀은 밀인데 그리고 용도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루쌀의 문제는 아직 여기 생산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 대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실험 중이라는 거죠. 중이지요. 그런데다가 막 지원을 퍼붓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줄 알아. 돈이 많아서 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농림부 장관의 말하자면 철학이지. 그 본인의 호불호 때문에. 어, 그렇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사람 육성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만든 그런 법인데, 예. 그 대통령이 공포한 법인데, 이런 법에서는 밀을 육성하라고 돼 있고, 가로사람 육성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농림부 장관 의지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거 정책이에요. 네. 그래도 뭐 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밀을 제대로 이제 정책을 세우려고 하면은 네. 말하자면은 수입 농산물 밀 가격하고 네. 우리 농산물 밀 가격하고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판매가 되지요. 일본은 이렇게 말하자면 10만 원에 수매해갖고 네. 3만 원에 공매 처분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20% 30%로 막 늘어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30%를 해도 네. 30년을 해도 지금 0.8% 뿐이 안 돼요. 네. 그 가격 차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480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박정희 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480. 그게 뭐죠? 그, 이제, 밀가루 수입에 들어온 거. 아, 예. 그때, 공짜로 들어왔어요. 네. 아. 그래갖고, 농촌에다가 그냥 공짜로 가서 부역 하루 하고 하면은 밀가루를 다섯 포석 줬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밀 농사를 안 짚은 거 있죠. 그리고 전체 수입에 대본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밀 생산국이 아니다라고 규정되고 지원책이 없어져 본 거예요. 작전 같은 건가요, 미국에? 그거 이제 수익 개방 정책에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교 우위라고 지금 현재 이제 정책이나 이제 재벌들이 비교 우위 정책을 쓰면서, 수입에다 갖다 먹어서 한국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닙니까?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입 농산물이 뭐 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싼 것은 무조건 들어오죠. 들어와서 수입 개방이라는 거. 그래요. 그렇고 우리는 이제 싼 농산물하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하니까 농업이 몰락하는 거지. 가격 경쟁을 하니까 질도 안 좋아지고 농산물 떠나고 그렇죠. 그게 전대 원인이요. 전부 다 젊은이가 없고 학생들이 없고 전부 다 지금 늙은이만 남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포도시 유지해 나가요. 말하자면 아주 까파른 길을 예를 들어서 농촌이 지금 까파른 길을 한숨을 아주 쉬고 하면서 올라가는 상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뒤에 따로 사람도 없고. 따로 사람 있어야죠. 그것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수입 개방 정책. 그렇죠. 원칙적으로 비교 우위론. 수익 개방 정책을 통해서 묶는 문제를 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묶는 문제를 싸게 되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그러니까 농촌 자식들이 농촌에서 농사 짓지 않고 없이 도시로 가지 않아. 네. 도시에서는 그러면 기업들이 싼 노동을
잡아들이라니까. 여기에서 농촌에서 올라간 젊은이들을 고용으로 노동자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으로 말하자면 해서 이만치 부자가 됐지 않아요. 지금 현재 부자가 됐어요. 나라가 이만치 됐으면 잘 사는 거지. 자고 하는 어쨌든 간에 그거의 농민 희생 후에 사실은 농민들이 그 못 먹고 못 살면서 아들 가르쳐가지고 노동자로 농사 부지런히 지어갖고 저 농산물 가격으로 도시에다가 올려보내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만치 발전했고 됐다. 그것이 농민들의 희생의 바탕에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봐야지.